술술 풀릴겁니다. 네. 저는 남부민동에 살고 있는 김경순입니다. 네. 우리 아들이 네. 24살 네. 청년인데요. 앞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50대, 60대 보살님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 자제분들이 아드님, 따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 젊은이들, 특히 20대 젊은 자제분들, 아드님, 따님들, 가질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뭐냐? 꿈, 희망, 용기. 이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그 꿈을 이룰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삶의 의지가 꺾입니다. 법담스님이, 보살님, 법담스님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용기가 없으면 삶의 의지가 꺾이고, 그리고 희망이 없으면 삶의 의욕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꿈, 용기, 희망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꼭 갖춰야 될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3단계 법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즉, 행복한 삶이라는 인공위성을 쏘려면 첫 번째 꿈을 가진 꿈. 그 다음에 그게 1단계요. 인공위성을 쏠 때. 2단계 또 추진력이 발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그리고 3단계 추진력이 바로 희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함이 되면, 빠지게 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쏘아 올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아드님, 따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실천 과정에서 이 인생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젊은이여, 야망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야망과 희망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불자님 여러분들은 원을 크게 가질 때,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도록, 애써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법담스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보아사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시즌2 다음 주 일요일 날 부산 무각사에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같이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